하죠. 불공정의 욱, 불의의 욱, 민통당의 더 욱, 그리고 정광훈의 욱, 코로나의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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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욱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대표 전략가 후보 중 유일한 3선 의원 이원욱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가로막는 부동산 투기 세력, 검찰 개혁은커녕 대선에만 관심 있는 윤석열 총장, 바이러스 테러범 부추킨 김종인 위원장의 미통당,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민주당은 기필코 이겨내야 합니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의 삶 곳곳에 희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권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민 안전,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저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끌어내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언론사가 대서특필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장을 역술인과 함께 만났다는 윤석열 총장. 그 보도가 오보이면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가짜 뉴스로 고소하십시오. 윤석열 총장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당장 옷 벗고 김종인 위원장 옆에 서서 미통당을 위해, 정광훈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문제입니다. 미통당이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무릎 꿇기가 쇼가 아니라면 광주 모독자 김술래, 이종명, 김진태를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국보위 시절에 광주를 죽이고 또다시 광주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민주당과 함께했던 단 1%의 진정성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뇌 없는 인간들도 짓거리지 않나요? 영화 우주의 마법사에 나오는 뇌 없는 허수아비의 풍자가 김종인 위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강은 긴급체포 주장하고 정강은 긴급체포법 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가짜뉴스 유포하는 자들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박형순 방지법 제출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허선아 판사와 박형순 판사, 국민들을 그들을 판세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위에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겠습니다. 현행 집시법에 감염법상 집회 제한지역, 재난지역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 금지시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판사가 풀어놓은 정광훈, 판사가 방조한 광화문 집회, 원천적으로 막는 법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드시 국회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최종 성공은 재집권, 대선 승리에 있습니다. 3선 의원 이원욱, 당이 인정한 대표 전략가이자 경제통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당 지지율 더 올려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년 후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대선 승리, 지난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 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수도권 1등을 했습니다.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국민의 가슴 속에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희망의 불씨가 민주의 불꽃이 되어 온 나라에 활활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럭키 세븐 기호 7번 이원욱, 삼선의 전략가 이원욱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